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거 농심의 신상품인데요. 이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감자탕면이에요, 감자탕면. 감자탕면. 한번 국물 먼저 먹어보고, 저는 좀 첨가를 하려고, 여기에 감자도 넣었어요, 저는. 뭐야? 감자탕 맛이야? 여기에 저 이거 깻잎이랑 파랑 준비했거든요. 넣겠습니다. 넣고, 진짜 감자탕처럼. 그리고 여기 들깨가루도 준비했어요. 들깨가루도. 이렇게 하면 더 감자탕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감자도 넣었어요. 힘들어. 여러분, 다들 어서 오세요. 아, 요미도 안녕. 그럼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그냥 일반 라면보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면이 일단 얇아요. 그냥 일반 뭐 신라면 이런 거보다 얇아, 면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면 물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거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여기 있는 게또 욕심쟁이. 맛있어, 맛있어. 아, 우리 애플이야. 애플아, 너 이거 꼭 먹어봐, 오늘. 너도 사가서. 지금 쩐윤이도 먹고 있거든. 들깨가루랑 깻잎이 신의 한 수네. 주호님, 4개 다 드시냐고. 4개는 먹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천천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후추 좀 넣을게요. 맛있어, 맛있어. 지금 여러분, 국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자를 넣어서 국물이 조금 걸쭉해졌어. 면에 국물이 쫀득쫀득하게 붙어 있어요. 대박 세트. 놀자 언니, BJ들이 뒤에 뭘 그렇게 꾸미나 했는데 막상 뒤에 비니까 허전하네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온 거예요. 티테이블. 그리고 조명도 내일 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배경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다. 감자 하나 먹어볼까? 힘들어, 감자. 이거 밭에서 캔 감자거든요. 쌍 탬버린 들고 날아다니던 너의 날렵함을 잊을 수 없다. 맛있다. 여러분, 이거 뱀이다. 부대찌개 라면처럼 맛 없나요? 아니면 진짜 감자탕면 나요? 감자탕만 나요, 이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첨가하기 전에는 조금 뭔가 입부를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들깨가루랑 깻잎이랑 대파를 넣었더니 진짜 거의 흡사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감자탕이 조금 졸았을 때 면사리를 넣어야 더 맛있잖아. 근데 감자탕이 살짝 들 졸았을 때 면사리 넣은 그냥 그 느낌 딱. 평소엔 라면 몇개 드세요? 평소에는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 2개 정도 말아 먹어요. 밥을 더 좋아해요, 저는 면보다. 솔직히 그냥 평소에도 라면은 한 개만 먹고 싶어. 근데 한 개만 끓이면 국물이 없어서 밥을 두 개를 못 말잖아요. 그래서 두개 끓이는 거예요. 자매님, 회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 실례인가? 아니요. 내일 모레 마흔. 이제 서른아홉 돼요. 수자님, 이거 자동인사말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녹화 종료하고요. 야, 애플아, 너 격하게 좋아한다. 응? 대박이야. 진짜 이거. 저는 부대찌개면 육개장 이거. 이게 저도 언니랑 함께 먹방 시작. 안성탕면 3개랑 계란 2개 동동동. 밥한 공기 준비해서 들고 방으로. 새빨간 사관님이 얼굴도 이쁜데 윗가장 커. 너무 부럽다.
미끈 게 뭐가 부러워요? 식비만 많이 나가지. 오, 나랑 동갑이네. 나도 내년에 39 되는데. 맞아, 언니. 우리 그때 그래서 동갑이라고. 저기 회장님 인천 살잖아요.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막 그랬었잖아. 동갑이라고. 우리 놀자, 언니. 맛있다. 인정. 그 신의 한 수들을 넣었더니 진짜 정말 맛있어. 회장님 김포분 아니냐고요? 수잔애미니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쪼옵삼. 우리 미니밍이가 10개 고마워. 수잔애미니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또 쪼옵삼. 고마워. 짱이나 고마워. 맛있다. 맛있네. 근데 지금 한두개반 정도 먹은 것 같죠? 제가? 두개반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결론이 났어. 두 개까지는 진짜 완전 짱 맛있는 라면. 두 개까지는 진짜 짱 맛있는 라면. 하여튼 수자님 참 복스럽게 먹어. 보가 수자님한테 별풍으로 팍팍 가라. 고맙습니다. 두 개가 넘으니까 조금 질린다기보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일반들 사람들은 두개 이상 유리꽃무량 좀 먹기 좀 별표님 힘들 것 같거든?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쪼옵삼. 아, 우리 무량님이 일단 키우는 게 고마워요. 삶이 질린다고요? 나랑 비슷하네. 아, 블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답 나왔어. 좀 느끼해요. 우리 오니우님이, 드디어 생방이다. 우리 오니우님은 거의 녹방에 항상 거의 맨날 있는 것 같아. 어우, 악어입은 우리 은유입이 악어입인데. 여러분,
나 이거 다 먹고, 뭐냐 이거? 고기냐? 고기네? 여러분, 나 이거 다 먹고, 우리 녹화 끝낸 다음에 저거 테이블 뜯어볼게요. 저. 궁금해서 못 참겠어. 아이쿠, 우리 금태기 어서 오고. 감자 넣길 잘했네. 아, 겁내 맛있는 감자. 감자 쪄가지고 소금, 아니 소금이라네, 설탕. 생방에서 드시는 거 처음 봐요. 오니오님. 우리 오니오님이랑 나랑 타이밍이 좀안 맞습니까? 녹방에서는 항상 있던데? 맛있다. 맛있긴 맛있네요. 다른 먹방과 다른 점은 수자님 방송은 먹는 소리도 맛있다는 거죠. 그쵸, 우리 요미가 수자님께 팬가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팬가입은 저를 숨쉬게 합니다. 이제 네개 이제 다 먹으니까 되게 물린다. 항상 라면 이렇게 먹고 나면 밥이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참는데 이거는 밥못 말겠다. 이거 밥 말아 먹으려면 3개 먹고 밥 말아 먹어야겠다. 무량님 왜 이렇게 오랜만 같지? 우리 무량님 맨날 오는데요? 회장님아? 우리 무량님 지킴이야. 쟈니TV 지킴이. 9월은 방송시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 방송국엔 저희 수정해놨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랜덤으로 방송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무량님이 나한테 그거 뭐말안 한다고 쿠사를 몇번 먹고 요즘에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매크로 글 바꾸셔야 할 듯요. 네, 알겠습니다. 다 먹고 바꿀게요. 매크로 글도 수정하고. 여러분, 여기에 진짜 들깨가루와 대파와 깻잎이 신의 한 수야. 그리고 후추. 그거 안 넣었으면 진짜 좀
힘들 것 같은? 맛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 라면 그냥 한개 드시는 분들 이거 하나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감자는 내가 넣었어요. 감자, 대파, 깻잎, 들깨가루, 후추 제가 넣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넣고 처음에 국물 맛 보고 그 다음에 넣었어요. 국물 맛집 한 번만 다시 한번 이제 다 넣고 나서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 안 매워. 국물이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느끼해요, 국물이. 국물 자체가.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번쯤은 사서 드셔볼 듯한, 나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자주 먹을 것 같은 감자탕을 또 원체 좋아해서.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